주모사, 저는 순직장교 세 분의 육군 3사 동문이며 특전사 전우였던 권오경입니다. 오늘은 1980년 5.18 3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9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아픔의 날로 27분의 현국지원에서 공고한 희생은 국민의 기본으로 날이 갈수록 국민들 가슴에 더욱더 뜨겁게 애국심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서 공고를 바친 대원군 23분과 경찰관 4분의 명복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복구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순국지사들이여, 건국 이후 나라의 명운이 최악의 위기에 처한 참담한 오늘의 현실에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기초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해방 직전의 월남을 보는 듯하며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 5.18 추모제를 한다는 것이 흥부할 따름입니다만은 고인들이 흥부한 조국 후의 뜻을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개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조국은 좌우 진영의 거짓과 진실의 이념 전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종 직전의 상황이지만 이 땅에 다시 자유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날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요 경찰관이었던 자부심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39년 전 5.18과 같은 기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스러운 군원들이 평화로운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곳에 영면하고 계신 국정원과 경찰관, 그리고 특전사 동기생 차정환 소령, 후배 전상진 소령, 최연한 중위의 순국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18일 순국장교 육군 3사 동문 권오경.